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안천사섬 뮤지엄파크를 방문한다고요? 예, 오늘은 천사계의 보석 같은 섬으로 이루어져 천사섬이라는 애칭까지 가지고 있는 전라남도 신안군 자운도 천사뮤지엄파크를 왔습니다. 신안군의 수많은 섬들은 저마다 아름답고도 독특한 특색들을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모으고 있는데요. 그 많은 섬들 중에 이번에 들린 곳은 바로 자운도의 자랑 천사섬 뮤지엄파크입니다. 천사섬 뮤지엄파크 임시주차장에 주차 후 걸어가거나 건방기차를 탑승할 수 있는데요. 뮤지엄파크 입구까지 배환호 건방기차가 유료로 운행 중입니다. 먼저 자운도 천사섬 수석미술관으로 진행합니다. 해성숲이 아름다운 양산 해변에 자리한 수석정원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다양하고도 아름다운 수석들을 전시해 놓은 수석정원과 수석미술관까지 조성해 놓아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롭고도 오묘한 수석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석미술관 맞은편에 웅장하고도 커다란 성문이 자리 잡고 있으며 화사하고도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수석과 어우러져 더욱더 멋진 풍경을 연출합니다. 이 성문을 지나니 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비밀의 정원인 수석정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릉도원을 연상케 하는 멋들어지는 폭포와 함께 아름다운 연못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석정원 곳곳에는 멋들어진 수석들이 가득하여 눈길을 어느 곳에 두더라도 황홀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폭포 옆에는 수석정이라는 정자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수석정에 휘어진 기둥에는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전쟁에 필요한 연료를 얻기 위해 송진을 채취하던 흔적이 남아있어 나라가 힘이 없으면 백성은 물론이고 이와 같이 산천초목까지도 흔들어진다는 쓸쓸하지만 교훈은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멋들어진 풍경에 매료되어 수석정원을 떠나기 싫었지만 수석정원의 이곳저곳을 계속해서 둘러보며 수석미술관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천사섬 수석미술관은 평생 모은 수석들을 흔쾌히 기증한 분들의 협조로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전국 어느 곳에도 이렇게 많은 수석들을 한자리에 전시해 놓은 곳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도 수많은 수석들로 구성되어 마치 무릉도원에 온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이며 수석의 문외한이라도 자신도 모르게 수석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하고도 아름다운 수석들은 어떻게 탄생되는 겁니까? 수석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신뢰해서 감상할 수 있는 작은 돌을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수석에 따라 다양한 상상력과 영감을 느끼게 하는 모습에 따라 수석의 종류를 구분한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석이라 하면 모든 암석이 수석으로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암석에서 수석이 탄생할까요?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본래의 성질이 변해 생성되는 변성암에서 좋은 수석이 많이 탄생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돌들이 많이 깔려있는 강을 비롯하여 산과 바다 등이 펼쳐져 수석의 산지로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피아노가 설치되어 있다는 양산해변으로 진행하는데요. 저도 피아니스트가 된 기분입니다. 미세한 모래입자로 만들어진 넓은 모래사장과 시원한 파도 소리, 아름다운 노을과 함께 뮤지엄파크가 접해있는 양산해변은 천혜의 생태 환경을 보유한 신안군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피아노 섬으로 지정되어 피아노 축제가 개최되기도 합니다. 피아노 선율과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세우란 전시관인데요.
새우란 전시관은 신비롭고 화려한 꽃망울과 매혹적인 향기를 품은 새우란을 전시하고 있으며 천사 섬의 신비한 매력과 생태적인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신안자생 식물 뮤지엄입니다. 희귀 식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는 가거도를 비롯해 신안군의 섬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에 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천사섬 세계조개박물관은 어떤 곳이에요? 천사섬 신안의 청정 다도해의 이미지를 높이고 갯벌을 자원화하기 위해 환경 변화의 지표가 되는 고등과 조개류를 연구하고 전시할 목적으로 세계적으로 희귀한 고등과 조개 3천여 종 1만 2천여 점을 전시하여 2020년 8월 개관한 전문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천사섬 세계조개박물관 내부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커다란 고등 조형물이 반갑게 맞아주면서 이곳이 세계조개박물관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천사섬 세계조개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고등과 조개들은 해양수산학을 전공하고 40여 년간 원양어선 선장 생활을 한 임양수씨가 세계 바다에서 수집 채취한 여러 생물 중 환경의 지표가 된 조개와 고등을 종과 계통별로 모아 국내에서 가장 넓은 갯벌을 가지고 있는 천사섬 신안군에 기증한 것이라니까 그저 놀라웠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천사섬 신안에 가신다면 희귀한 폐강류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천사섬 세계조개박물관과 피아노가 설치되어 선율과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양산해변에 꼭 들려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